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이쁜 초홍님이랑 둘이서 통화할 테니까 니들은 다 꺼지시고요. 저 형 은근슬쩍 플러팅하는 거 보소. 이초홍 유튜브. 기숙집까지. 뭐해요? 나 초홍 씨 오셨습니다. 뭐야? 나 왜 이거 왜 태그 했어? 아 초홍 누나.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약간 목소리 좋은 여자 스트리머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꼭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한테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초홍 누나가 떠오르는 거야. 내가 제일 첫 번째로 오시긴 하셨어. 그럼 여기 그냥 수다 떠는 방이었나요? 그냥 수다 떨고 있었어 그냥 여기서. 근데 이제 되게 이상형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래도 이렇게 스트리머 중에서 가장 그 이초홍님이 이상형에 가깝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. 아 네네 이유 어떤 이유죠? 그러면 학창시절 때 네. 사실 가장 잘 나갔을 확률이 높은 스트리머이지 않나. 제가 이렇게 일진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일진여자 확률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. 저요? 제가 네. 가장 일진 같았을 것 같다. 네네네네네. 저는 완전 개찐따였어가지고. 학창시절 때 혹시 네. 위클래스 같은 곳 많이 다녀오시지 않았나? 저거 죄송한데 제가 위클래스가 뭔지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? 아 위클래스. 근데 봄수 씨랑 똘복 씨랑 코아 씨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초홍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학교를 나오신 게 아니라 세대 국민학교. 차이가 좀 있다. 네,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. 저 초등학교예요. 예, 검정고무신 신으면서 다녔거든요. 초등학교라고요? 그래서 이 빡대가리 새끼야. 야 봄수 살짝 있는데? 좋은데 이거? 봄수야 이거 아니야? 너가 좋아했던 거? 나 이런 거 좋아해. 웃어? 웃기냐? 아니야. 좀 좋아졌다? 어? 공파는 웃고 있지만 봄수의 심장은 매우 빨리 뛰는 중. 좀 우냥우냥 해주니까 좀 기어 오르는 것 좀. 아니 얘가 센 누나 좋아하고 일진 같은 사람 좋아하고 옛날에 담배 피다가 사건 쳐가지고 가해자로 교무실 끌려가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대. 뭐야 그거 완전 개 일진에다가 무서운 사람 주잖아.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봄수한테 담배. 맞아 담배도 필수야 펴야 되고 그냥 미친 새끼야 이 새끼는 그냥. 전담 환영.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이상형이야 대체로? 봄수 이상형인데? 봄수 이상형. 와, 근데 그때 그런 분이 있었어 이제까지? 한 명 있었습니다. 누구? 뭐 있었어? 아니 내 예전 여자친구 중에. 여자친구 중에. 어. 또라이 새끼네 그냥. 진짜 웃기네. 아니 그래서 아무튼 초홍 씨. 네. 아 이분들한테 어쨌든 좋은 목소리의 여성분을 소개시켜 주려고. 네. 아, 초홍 씨를 초대를 했던 거였고요. 또 초홍 씨 같은 경우에도 좀 주변에 남자 스트리머분들 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저한테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줬었잖아요. 맞죠. 누나 저희 언어 부족했나요? 분이 매력 어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나요, 초홍 씨? 제가 매력 어필을요. 아, 네. 제가 어떤 거 준비한다고 했었죠? 노래랑 랩이랑 엄청 준비한다고 그랬어요. 노래랑 랩을 준비한다고 했구나 내가. 갑자기 치아 교정하시는데? 공파 잠깐 아래 내려와 볼래? 잠깐만. 공파야. 적당해. 아니 이게 아니 지금까지 했던 분들 다 이렇게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누가 했는데? 그냥 누나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. 내가 모르는 사람 어딨어 이 씹덕 새끼야. 아니 가서 네가 아는 사람 내가 애들이... 다 아는 거지. 말 아니 애들이 말꼬리 잡니? 아니지. 누구냐고 그래서 아니 뭐 이치호님이나 내 방 투순이 하시는 분 있거든. 아 그래서 그분들은 노래 부르고 그거 다 하고 가셨냐고? 목소리 까는 거 노래 뭐 이런 거 다 하고 가셨어. 아 씨발 내가 10년 먹고 이걸 해야겠니? 야 공파 죽은 이거 근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니야 그냥. 아 진짜 못해먹겠네. 그녀가 담배를 피고 있다. 웬소린가? 네. 아 그래? 안녕하세요. 아유. 아 그 오해가 있었대요. MC 선백스요 뭔 러브를 준비하셨다고 조웅씨가. 와 우리 공파. 와 진짜 개십새끼. 뭐지? 몸수 잠깐만 설레고 있는 거 아니야? 엔지 들려. 나 밑에서 너무 설레버려가지고. 왜 무슨 일이 있었어? 밑에서 막 담배 피면서 막 공파 형한테 막 뭐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섹시했어. 아니 내가 언제 폈다고 그래? 안 폈지 무슨 소리야?
혹시 그 초홍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. 저 이상형이요? 저 이상형. 네. 저한테 플러팅 잘하는 남자. 죄송하지만 뭐죠?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데 좀 해석해 주세요. 플러팅이 약간 나는 꼬시는 멘트 잘하는 남자? 약간 좀 장난기 있으면서 약간 매력 어필 좀 하면서 꼬리 약간 살랑살랑 그래. 줄 아는 그런 새끼. 조홍아 잘 잤어. 그거는 플러팅이 아니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그거는 플러팅이 아니잖아요. 여자 너무 어렵네. 오늘은 조홍한테 양보하지만 내일부터는 접니다. 뭐라? 그럼 여기 남자가 4명이 있어요. 네. 김돌보, 봄파리파, 봄수, 코아. 이 중에서 본인의 이성에 가장 가까운 한 명은 누구일까요? 근데 저는 여기 방에 들어와서 똘봉님 말하는 거 한마디밖에 못 들어가지고. 아, 똘봉이랑 원래 대화해본 적 없어, 초홍 누나? 아니요. 있어요, 있어. 심지어 저희 대화대도 같이 하고. 아니, 뭔 소리야. 다들 오늘 초면인데. 맞아. 오늘 처음 봤죠. 맞지. 제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 차리는 중이라서. 예. 그러면은 우리가 좀 조용히 있어보고 둘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라고 해볼까? 오케이. 각자 네. 이제 똘복, 봄수, 코아 이렇게 다 이야기 다 넘어가. 그러면은 저는 초웅님이랑 둘이서 통화를 하러 갈 테니까 우리 싸가지 없게 그냥 손 안 대고 코플라 그러잖아 저 새끼. 저거 유튜브로 써먹을 거 아니야. 맞지. 제가 뭘 써먹어요. 누가 보면 내가 유튜브에 미쳐 사는 줄 알겠어요. 맞잖아요.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이쁜 초홍님이랑 둘이서 통화할 테니까 니들은 다 꺼지시고요. 저희 은근슬쩍 플러팅하는 거 보소. 우리 이쁜 초홍이야? 이런 느낌인가? 저 근데 그거 아니야? 술자리에서 나갔을 때 여기 재미없지 하면서 하는 남자잖아 그냥. 뭐라 했는가? 그거 좀 너무 음흉하잖아. 여기 재미없지는. 와 근데 또보경 진짜 챔프폭 미쳤다. 진짜 극과 극이 달리는데? 아니 무슨 소리지 진짜. 왜 챔프폭이 나오냐고 자꾸. 뭐 했길래 챔프폭이야? 전에는 뭐 꽃감이었나 누구지 걔?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일단 확실한 건 고등학생이었어. 똘봉님 뭐 고등학생한테 관심이 위아래로 뛰던것까지 가능하다. 그런 마인드지 않나. 오케이 나 여기 디스코드방 오늘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은데 다시 나눌 듯. 신세계. 아 왜 그래. 그럼 코아랑 이번에 얘기해봐. 오케이. 환님. 네, 조홍님. 잘 지내셨어요? 저 잘 못 지냈어요. 왜요? 조홍님한테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나서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제코 하면 되잖아요. 왜 안 하셨어요? 기다렸는데. 저 총님 클릭하자마자 친구 요청 보내기 떠요. 진짜요? 이럴 수가. 왜 안 돼 있지? 왜 안 돼? 누가 뒷삭 잠겨 이거. 제가 친구 보냈어요. 다음에는 따로 1대1로 연락해 주세요. 지금 바로 연락하려고. 오케이 나 그러면 기다리고 있을게요. 이거 제 번호거든요. 오 진짜로 보내셨네? 제가 지금 전화 걸게요. 뭐야? 이거 제 번호예요. 아니 번호까지 바로 따버린다고 여기서? 그러면은 뭐 남편이 됐네 다. 나 여기까지. 봉수씨 봉수씨도 얘기 좀 나눠보실래요? 제 번호 드리겠습니다. 아니 뭐 양아치야? 진짜 웃기네. 초홍님. 네네.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진짜 뭐 목에 칼 들어왔니 너? 그 지나가던 양아치가 어이 아가씨 예쁘시네요. 네. 그래? 약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. 목소리도 좋으시네요. 어차피 뭐 소용없지 않나? 왜, 이제 왜. 앞으로 나만 연락할 건데? 뭐 저도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슨 좋은 기회요? 저랑도 한번 번호를 교환할 수 있는. 아니 근데 그건 맞아. 오늘 유일하게 봄수의 심장을 펌핑한 사람이긴 하고. 그래? 이게 제가 진심 말투거든요 이게. 오 봄수야. 네. 혹시 병신 새끼 한 말을 좀 똑바로 하던가. 야 좋네요. 존나 그거 새끼. 아니 지마 더 아니 더 나긋나긋하고 조용해가지고 더 변태 같아 개. 아니 뭐 좋은데 어떡해요 그러면. 아니 까무러치고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좋네요. 아니 저게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봄수 평소에 막 아니 진짜 너무 좋지 이러면서 약간 억텐할 텐데 너무 얌전하게 말해. 난 좋은 거 좋아. 낯설다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상 연락하고 지내니까 딱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. 혹시 주둥이 달아주세요 백화야. 네. 자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한 명만 굳이 골라야 한다면? 고민이 좀 되네요. 이걸 고민한다고? 고민이 좀 되네요. 제 선택은?